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속속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지난 새벽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오늘 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It would be Greg, 그레그 부회장이 나의 업무를 take over, 인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2순위 후계자까지 지목을 했는데 다음 발언도 살펴보시죠. 자, if anything happened to Greg, 그레그에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then it would be Ajit, 아지트 부회장이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우리가 워런 버핏 회장의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 그때 고무님이 잠깐 승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밤에 이렇게 후계자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는데 이 후계자 지목까지 고무님의 예상대로 흘러갔는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워렌 버핏이 결국에 어제 고무님이 네. 예상을 하셨던,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후계자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은 캐나다에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이고요. 뭐 이 회사에 쭉 있었는데 2017년부터 사실 하마평에 오르기는 했었어요. 하마평에 올랐는데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부회장으로 갔고요. 비보험 부분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보험은 뭐니까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제조업하는 부분들을 갖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뭐 버크 해셔웨이는 부문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책임을 맡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후계자 승계에 대한 교육과 책임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15년 전에 후계자 지목했다가 주식 내부 거래로 해서 파토가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굉장히 이 워렌 버핏이 조심조심했는데 뭐 분위기가 뭐 후계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침 이제 하고 아마 이거 CNBC에서 우리 프로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아침 거 다 보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크게 어떻게 되냐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럼 은퇴를 하면. 네. 지금 사실 워렌 버핏은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 하워드가 의사의 의장직은 계속 가면서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측으로 해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레그 아벨이 이제 부회장으로 가고 아지트하고 같이 이제 잘 소위 말하는 합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아마 뭐 금방 이 부분들은 이사회 통과를 하고 이제 속속들이 이제 트랜짓 기간 한 2년 정도를 보니까 2년 내에는 이게 뭐 승계 작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렉 아벨이 이제 워렌 버핏을 뒤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잘 이끌어 나갈지 또 그 은퇴 후에 이 워렌 버핏의 행보는 어떨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두 번째 셀럽은 포드 자동차 관계자입니다. 이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포드 자동차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하우 타이탕의 CNBC 인터뷰였습니다. By 2025, 2025년까지 우리는 will have enough volume, 충분한 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In North America, 북미에서 우리 공장의 생산량에 맞는 충분한 배터리 양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포드 자동차인데 과연 이렇게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면 우리 기업도 좀 타격을 받을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도 좀 판도가 바뀔지 궁금한데요.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포드의 이야기인데 이게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네, 예,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제일로 중요한 그쵸. 지금 부분들이 부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자체화 수직 계열화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이 부분들을 얼마나 진적시켜야 되는데 사실 하나를 개발하는데 뭐 모노셀이든지 모노팩이든지 일단은 기본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과연 쫓아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요 상태가 어디까지 하면 먼 거리 주행하는 거는 일단 다들 극복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충전하는 시간을 빨리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경쟁이 있는데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조금 지금 뭐 사실 추세에서 좀 멀어지고 있죠. 네. 지금 포드에서 만들 거는 솔리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30년까지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출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 아닙니다. 전 CEO인 짐 필리는 이거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짐 해킷이라는 새로운 CEO가 나와서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서로 경쟁이 굉장히 극심화될 부분들, 경쟁이 극심화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한 2년 후에는 M&A 시장, 배터리를 중심하는 M&A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포드 이런 데는 자체 개발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하고요. 네. 잘 되는 데를 어떻게 하든지 협력 체계로 가고 또는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 분명해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고 포인트 짚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 한 1, 2년, 2, 3년 후에는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업체의 M&A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인트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네, 지난 토요일 워런 버핏이 무료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를 비판을 했습니다. 주식을 도박화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로빈후드는 참지 않고 반박을 했죠. 먼저 토요일 발언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워런 버핏의 비판이 나온 후 곧장 발표한 성명에서 adversaries,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요. future and changes, 미래에 대한 적이자 변화에 대한 적이다 라면서 그들은 enjoyed plentiful privileges, 이미 풍부한 특권을 누렸는데 그들은 이 같은 특권이 disrupted,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New generation of investors,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은 카지노 그룹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지난 새벽에도 다시 한번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이같이 반박을 했는데요. Two of the most iconic investors, 가장 인상적인 투자자들, 투자의 대가 두 명이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insulted, 모욕했다. Why? 왜인가? 라면서요. 이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tired of, 진절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마치 oracles, 이 투자, 신탁, 신에게 투자를 신탁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즉,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신에 의해서 투자를 허락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논쟁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요. 셀럽은 말했지,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로빈후드와 이 워렌 버핏의 기싸움인데요. 워렌 버핏의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워렌 버핏의 기본 철학 중에 하나가 증시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그 사이에 플레이어들만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로빈훗이란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로 표현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이 뭐 투자에 굉장히 가치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 단기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지금 싫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마찰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워렌 버핏의 말에 한 표를 던집니다. 증시에 새로운 것은 진짜 없습니다. 똑같은 지금 200년 동안 돌아온 일들이 새롭게 플레이어들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빈후드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세상에 완벽하게 새로운 건 없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에도 뭐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문님께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빌 게이츠 이야기 했는데 빌 게이츠가 갑자기 전격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대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재단을 지금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재단도 나누는 건가요? 재단은 그냥 일단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그러면 뭐 조금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오랜 동안 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오던 두 분이 헤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지금 계속하고 있던 자선단체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 이거 이혼에 따른 이런 비용이 어마무시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네. 멜린다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씩 쪼개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요. 절반으로 또 나눌지. 뭐 최근에 미국의 이런 셀럽들, 뭐 제프 베이조스도 얼마 그렇죠. 작년에 이혼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이슈도 저희가 셀럽 마네지에서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분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내일 쉬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